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화분에 심은 애니시다. 그려볼게요. 레몬향이 나서 시다. 애니시다. 필요한 색. 짠. 어우, 많다. 자. 243, 202, 204, 250, 252, 253, 237, 236, 245, 246, 235, 242, 241, 232.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나왜 벌써 숨차? 자. 그리고 오늘의 준비물 한개 더. 짜자잔. 찰필. 네. 없으면 면봉 준비하시면 돼요. 네. 먼저 화분부터 갈게요. 네. 자, 요거 흐린색으로. 요거 이어 공번으로 화분 형태 그리기. 자, 요 형태 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연필, 흐리게 연필로 스케치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공. 자, 먼저 타원 요기 화분 타원 위에 부분 타원 갈게요. 자, 요렇게 타원. 자, 요것도 잘 그리셔야 돼요. 타원 예쁘게. 자, 그다음에 두께. 요게 얇게 한번 따라간다. 요렇게 같은 굵기 요렇게 한번 돌린다. 뒤에는 왜안 그리냐? 어차피 가려져요. 네, 그러니까 요쪽만 그리면 돼요. 네, 그다음에 요쪽으로 내려오는데 요때 중요한 거 살짝쿵 쭉 내려가면 안 돼. 좁아질 거예요. 네, 좁아진다 느낌으로 짠 온다. 자, 그다음에 요기 밑에 돌리는 거. 자, 위에 요 동글 느낌으로 똑같이 돌려요. 요거 중요해요. 자, 그렇지. 요렇게. 여기는 요기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돌려요. 네, 그래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살짝 또 안으로 더 들어와. 안에서 더또 요렇게 좁아질 거예요. 화분 모양. 자, 요렇게 쭉 안으로 좁아진다. 짠, 보면서. 자, 여기도 약간 대칭이 맞아야 돼. 형태 잡을 때. 그거 중요하지요. 네. 또 여기 너무 좁아지면은, 그런데,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에 부분도 굴리고, 동글동글 굴려. 요거 중요해요. 자, 요렇게 돌린다. 요거. 짠. 좀 작은가? 너무 크면 색칠할 때좀 힘들어서 요새 자꾸 꾀가 나나요? 네, 꾀가 나요. 네, 좀 작게, 귀엽게,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됐다. 색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애니시다 심어요. 자, 노란 꽃 애니시다. 조금 생소하시죠? 금작화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또 영어로는 스카치 블룸. 나는 왜술 생각이 나지? 짜자자자. 202번으로 동글동글 애니시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앞쪽 거 먼저. 자, 동글, 그냥 동그랗게만 하시면 돼요. 동글동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러걸러. 요렇게 띄엄띄엄. 요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 느낌으로만.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앞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대보자. 일단 동글동글. 자,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위에는 좁아진다. 워낙 이 아이들이 줄기가 쭉쭉 뻗는다. 근데 끝에 갈수록 살짝쿵 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꺾어주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꺾어주는 거. 살짝쿵 휘었다 요런 거 보면서 모양 자연스럽게. 자, 또 어느 쪽으로 갈까? 일단 여기. 그렇지, 자연스럽게 말이지. 요 화분 앞쪽에 요거 있어요. 네, 여기는 여기서 잎사귀 올 거고 요쪽부터 갈게요. 꽃은. 자, 동글동글 마찬가지. 자, 요렇게 온다. 짠짠요 정도만. 요렇게 올 거야. 자, 그럼 요쪽으로도 가본다. 요렇게 동글동글. 근데 약간 길쭉. 위로 갈수록 약간 긴 동그라미. 요렇게 길게 작아진다. 톡톡 점만 찍는 느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요쪽. 그렇지, 너무 이쪽만 있어. 요쪽도 좀 가줘야지. 그래요, 이쪽도 좀 가줘요 우리. 좋아 좋아. 일단 요렇게만.
요렇게만 요쪽으로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그래 일단은 요렇게만 요렇게만 해봐요 네 조금 더 풍성하게 더할 거예요 네 뭔가 아쉽다고 지금 느끼신 분들 기다리세요 네 조금 더 우리 꽃의 덩어리 원래 노란 노랑인데 살짝 요 색깔을 넣어서 더 조금 더 뭐랄까 상콤한 느낌 시니까 애니시다니까 요거 204번 여기 밑에 쪽에 그렇죠. 조금만 위를 가서 위에는 안 해도 돼.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조금 신어준다. 짠. 여기도 이쪽으로. 자, 이렇게 툭툭 좀만 넣어준다. 어두운 거 좋다. 그 다음에 밝은 색 있어요. 아유 많다. 놀 자리도 없어. 자, 요거 243번으로 맞아요. 네, 밝은 부분. 네, 그려놓은 거 위에다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도 되고 더 편안하게 툭툭 해주면서 자 그렇죠 밝은 거 여기 그렇지 내가 그린 거보다 더 나가도 된다 요 색깔 밝은 색깔 요 색깔로 243번 번호 말했나 243번으로 자 밝은 쪽 툭툭 요것은 왠지 라벤더 그리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죠 느끼셨어요 와우 그거 느끼셨으면 정말 와 대단하신 거 센스쟁이. 자 여기도 밝음 이렇게 좀 넣어주고 자 보면서 툭툭 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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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정도만. 자 그다음에 잎사귀 줄기 잎사귀 하기 전에 요기 부분은 흙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 색깔 갈게요. 요걸로 자, 요 색깔은 236번. 236번으로 그렇지. 앞쪽에 요거 딱 보인다. 요거 지나다. 짠. 요렇게 톡톡 그렇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 요렇게 여기도 건너 건너. 여기는 뭐다 색칠할 필요 없고 요런 데는 한 번씩 요렇게 따라가자. 미리. 요거 천천히 요런 데는 여기만 요쪽만 그렇죠 요거 자 그러면서 여기도 툭툭 다 색칠하지 않고 요 정도만 요렇게 좋아 좋아 됐어요 자 요거 가운데 위주 그렇지 가운데 쪽만 조금 자 자연스럽게 요 정도 해준다 요 정도 자 해주고 다음에 요 색깔 요거 진하다 232번 진한 색깔로 그렇지 요런데 다시 또 콩콩 잎사귀 애니시다 잎사귀도 요 꽃처럼 그냥 동글동글 길쭉길쭉 동글동글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동글동글 요렇게 꽃인지 잎사귀인지 모르게 이렇게 동글동글 넣는 거야 자 요렇게 줄기 해놓고 요기에 맞춰서 요렇게 동글동글 요렇게 그리셔도 편하죠 그렇죠 요런데 자 요때도 이렇게 여기도 요런데 동글동글 여기도 동글동글 자 잎사귀 요렇게 좋아 좋아 좀 풍성하게 요렇게 자 해준다 요 색깔로 일단 요 정도만 됐고 그다음 요 색깔 갈게요 241번으로 자 나의 꽃 여기 이렇게 연결 줄기 조금씩 보인다. 이런 거다쭉 가면 안 돼. 어색해요. 자, 이렇게 군데군데 따라간다. 여기도 자, 요런데 좋았어 해주면서 잎사귀 그래 요런데 잎사귀 여기도 잎사귀 요렇게 그려요. 여기도 요쪽에 요거 하고 싶네 갑자기 요쪽에도 동글동글 잎사귀를 요렇게 그리고 싶다. 여기도 줄기 해놓고 동글동글 잎사귀 동글동글 어우 이뻐. 자 그런데 조금 더 욕심낼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뒤쪽으로 있는 좀더 풍성하게 뒤쪽에 있는 꽃들 그런 거 조금 더 그릴게요. 여기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잎사귀 좀더 넣어준다. 됐다. 자 노랑노랑 다시 오세요. 202번으로 조금 더 하자. 나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 하나 피까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동글 동글 뭐 꽃이나 잎사귀나 비슷하다 느낌 그러네요. 요렇게 가고 요쪽으로 자 여기서도 툭툭 요렇게 갈게요. 자 동글동글 예뻐야 되는데 요렇게 간다. 자 본답도 어디 요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하나 더 펴볼까? 요쪽으로 툭툭 툭툭 짧아진다, 짧아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작아진다.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 만들까요? 네. 됐어, 됐어. 또 보면서. 자, 여기는 뒤쪽이니까 굳이 요 색깔 안 쓰고 그냥 밝은 요것만 넣어요. 자, 2, 4, 3번으로. 그렇지. 안에 주면 섭하니까 또. 자, 이렇게 콩콩. 자, 바깥으로 요 색깔 그대로 좀더 빼주는 거 보면서. 자, 조금씩만. 아까 여기였나? 여기였네. 그랬네. 여기로 하면서 뭐더 빼는 거지. 그렇죠. 보면서 더 하고 싶은 부분에 더 넣어요. 그럼 되지요. 자, 여기 앞쪽은 요거 밝은색 조금 더 쓰자. 맨 앞이니까 밝고 어둠이 확실하게 앞쪽이니까 한번더 넣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게 되었다. 자, 요 색깔 안 썼어요. 242번. 그렇지. 요거 따라가야지. 줄기, 줄기, 줄기. 자, 편안하게. 줄기, 아까 요거 했나? 요거 줄기? 요거 했고, 요거 줄기? 줄기 가면서 요 색깔, 잎사귀 없잖아요. 잎사귀. 자, 콩콩. 또 보면서, 여기다가 더 넣자. 요런데. 풍성풍성. 자, 우리가 그린 꽃 주변에다가 조금 넣어주면 꽃이 더 도드라지니까 일부러 꽃 주변에다가 조금 더 해준다. 요 색깔로 여기 진하게 더. 자, 여기도 갑자기, 본다, 본다. 또 어디 할까? 어우, 예뻐. 자, 요쪽에다가 요렇게. 참, 갑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네. 방금 쓰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저. 자, 요렇게. 요 정도? 네, 또 욕심난다. 요거, 요거. 아, 요거. 또 나뭇잎. 요거에 또 요거 두께까지 주고 싶네. 요 앞쪽만. 요렇게. 요런데 앞쪽만. 요렇게. 준다, 준다. 요렇게. 그렇죠. 설명을 안 하고 또 요렇게. 보시면 하니까. 요 정도 넣어준다. 그렇지. 요 색깔. 자, 진하게. 자, 됐다, 됐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화분 색칠해야죠. 네, 화분하면 저는 제일 그냥 토기, 그 느낌, 떠올라서 색깔 요렇게 준비했어요. 자, 요 색깔은 어우 되게 헷갈린다. 비슷하다. 색깔 비슷해요. 잘 보고 오세요. 요것은 253번, 253번으로 자 요기에요. 자, 여기 가려져서 요런 부분 좀 신경 써야죠. 여기 네, 요런 데 조금 신경 쓰면서. 자, 색칠. 아이고, 조그매. 내가 작게 그렸으니까. 자, 요런데 조심조심. 짠. 일단 요 색깔로 여기 위에 부분은 다 칠해준다. 다 칠해주세요. 칠해주고. 짠. 그 다음에 요 밑에. 밑에도 여기 한번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모아지듯이 색칠할 거야. 자, 요렇게. 자, 여기는 요렇게만 할게요, 일단. 여긴 요쪽 요만큼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색깔, 요거는 237번. 237번으로 요 끝부분, 요기 한번 더. 그렇죠, 요기 한번 더. 좀 어둡게. 요렇게 가요. 네, 그 다음에 요 색깔로 요기 밑에 부분은 좀더 어둡다. 요거보다 요기가 어두우니까, 요렇게 요 중간 색깔 요렇게 넣을게요. 짠. 자, 넣었어. 다시 아까 했던 색깔, 요 색깔, 요 색깔. 253번. 다시 요걸로 요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지금 자연스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겐 찰필이 있다. 네,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좀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어두운 색깔, 요거, 어두운 쪽.
요 색깔은 236번, 236번으로 여기가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가 질 거야. 여기 선 하나, 요거 선 그릴 때, 요 동그랗게 가는 거, 요거 따라가야 돼요. 그려놓은 것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색칠하면서 형태가 바뀌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요쪽이 어두움이다. 자. 여기도 어둠 이렇게 색칠하면서 밑에가 좀 좁아진다. 여기가 좁아지니까 넓고 밑에가 좁아지게 어둠 색칠까지 자 해주고 그다음 다시 요 색깔로 자 2, 3, 7번 어우 색깔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요쪽에 여기 좀 넣을걸? 여기 여기는 요걸로 먼저 그렇지. 아이고 요거 아이고 다시 요렇게 자, 되신 대로 요선 방향이 요렇게 가로. 자, 요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짠. 자, 됐다. 자, 본다. 가장 밝은 쪽좀 넣자. 지금 밝음이, 요 색깔, 요거는 250번으로, 그렇지, 여기 두께 부분, 요거 해요. 요거. 일단 요거 해준다. 요거 뭐 그렇게 날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요렇게 따라간다. 두께가 있다라는 느낌 들도록. 짠. 일부러 내가 그린 두께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갔는데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밝은 색으로 여기. 자, 밝은 쪽. 자, 요렇게 요쪽 선으로 한번 요렇게 넣어서. 밝은. 자, 요렇게 일단 만들어 본다. 됐어요.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 좀더 밝게 자, 요거 가본다. 243번으로 요쪽에 여기 딱 경계선 우리가 처음에 그려놓고 여기 경계선보다 조금 위쪽으로 여기다가 콩 아우 요거 뭐야 되게 밝은데 요거 한번 어때 너무 튀었나 너무 튀나 괜찮 뭐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필요한 것 찰필 와라 찰필 네 찰필로 지저분한 부분 요런데 조금 테두리 깔끔하게 잡아요. 네, 요쪽도 일단 테두리 쪽 깔끔하게 자,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도 뭐 그냥 오일 파스텔이니까 여기도 여기 아까 여기 중간 색감 여기 자연스럽게 한 번만 해주면 조금 더 동그란 느낌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 밝음도. 밝음도 일부러 요게 우리 색칠할 때그 방향 터치 방향으로 요렇게 할게요. 자, 힘 빼서 요쪽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짠. 요거 뭐야 여기 왜이 색깔 일로 왔니? 괜찮아 또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죠. 네 그럼 요 색깔로 할까? 아니면 밝음을 더 넣는 거지. 딱 보고 그렇지 밝음을 더 넣을게요. 자, 요쪽에다가 밝음을 좀더 넣고, 됐어. 포인트 어둠, 난 여기 그렇지. 여기가 더좀 진해야 돼. 여기 힘차게 여기다 빡빡 넣을게요. 네. 보면서 또 어색하다. 자, 자연스럽게. 터치 좀 남아도 괜찮아. 조금 터치가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맨더럽게, 매끄럽게.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대신대로 터치 안 남게 하셔도 되는데 전 이렇게 약간 툭툭 터치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더 자연스럽더라. 자, 요렇게 요런 데는 왜 이렇게 해주면 되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어. 딱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요거 봐요. 요거 분명히 꽃잎이 많이 없어졌거나 꽃잎이나 요런 거 지금 없어졌으면 위에 더 하면 되죠. 네, 자, 한번더 해서. 그렇지. 눈에 확 띄게. 그렇지. 화분보다 내가 앞이야. 알수 있도록 한번더 해준다. 오! 와. 예뻐요. 근데 갑자기 또, 그렇지. 요 색깔로 요기 위에 부분. 아까 요기 부분에 요기도 살포시 이렇게 요것도 어렵겠다. 정말 힘 빼서 그냥 요기. 이렇게 선이 있다. 여기도 덩어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넣고 싶네. 자, 이렇게 넣어준다. 됐어요. 자, 화분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덩어리를 냈잖아. 그러면 더이 덩어리를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까지 준비했다. 자, 246번으로. 자, 요 밑에 부분에. 네, 이렇게 잘 따라가세요. 웃는 입. 그렇지.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여기는 이렇게 흐리게 뺀다. 짠, 요렇게 빼준다. 조금 넓어져도 되는데, 조금만 그래요. 그림자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요 화분 느낌만. 자, 요 정도 해준 다음에 색칠. 물칠하고 닿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색칠하고, 자, 멀어지면서 힘을 빼요. 흐리게 힘도 빼주고, 또 색깔 하나 더 준비했다. 그렇지, 요 색깔 245번으로. 자, 여기서부터 흐리게. 자, 흐리게 흐리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도록. 자, 요것도 또 자연스럽지 않다 하시면은 찰필 이용해서 이렇게 풀셔도 되는데, 난 그냥 요런 자연스럽지 않아? 그냥 요것도 괜찮아. 요런 느낌 좋아요. 전 요거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 요거 있어. 가장 어두운 거 요거. 요거는 235번으로. 요기 그래. 요기 앞에. 아, 요기 가장 진하다.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요기 하나 짠 넣어주고 쏙 들어가는 거 같잖아. 그치? 왠지 쏙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요걸로 그림자. 요쪽은 흐리게 한 손. 이게 아이고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요쪽이 요 색깔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요쪽으로. 요렇게 물체하고 닿는 부분은 좀 진하다. 아우, 요때 형태 잘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짠, 됐나 됐나. 지금 여기 어색하다 그러면 찰필 이용하시면 되고요. 됐어. 난요 정도만. 여기 부분 예쁘게 안 됐네.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예쁘게 이렇게 찰필로 한번 요렇게 따라가주면 요 밑에가 또 밝아지면서 요렇게 깔끔하게 된다. 찰필 고마워. 와, 오늘은 화분까지. 이런데 뭐 깔끔하게 안 됐다고. 좀 이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멋있잖아요. 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심어주세요. 오늘도 네, 화분에 심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짠! 감사합니다.